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돌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결과를 만드는 법인데 좋은 결과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결과를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건 뭐 디폴트인데 그 열심히가 인풋이면 그거에 효율을 결정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이 전략인 것 같아요. 전략.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최근에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 일이 진짜 많았어요. 막 일이 너무 많아갖고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해봤거든요. 어느 정도로 몸에 피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냐면은 이렇게 피로할 때 이렇게 눈이 무겁잖아요. 진짜 제 안구를 뭐가 이렇게 한 110%의 압력으로 매초를 잡고 있는 느낌이에요. 내가 그래서 막 눈을 막 만져갖고 마사지를 해주고 싶은 정도로 피로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고 작가님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형이니까 형 나는 진짜 이건 안 되겠어.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 나 지금 뛰러 가야겠어.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중단하고 뛰러 갔어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전략이 나왔네요. 일을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바쁘고 그 어떤 특정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그 임계점을 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에이 박사님 건강 챙겨가면서 해야 돼. 지금 몰입의 기간이기 때문에 약간 무게의 중심을 일에다 둬야 되는 시기예요 저희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100m 이제 전력 질주 하고 있는데 마지막 피니시 라인 끊기 전이라서 정말 이 악물고 뛰어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이제 고장님한테 뛰러 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제가 계속 일을 했으면 쓰러졌을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또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한 거죠. 전략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운동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뛰러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뛰의 역사가 이제 1, 2, 3단계인데 이번 째까지 요거는 이제 강의 속의 강의입니다. 강의 속의 강의, 미니 강의예요. 이게 제가 진짜 이해라는 게 뭔지 진짜 최근에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 속의 강의가 뭐냐면은 참 깨달음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제가 처음으로 되게 빡세게 제대로 뛴 게 38살 먹고 이 책 보고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이 책은 운동과 우울증의 이제 조합이죠. 작가님이 이제 엄청난 우울증에 걸려갖고 막 정말로 막 저도 우울증에 걸렸었고 그때 당시에 약을 먹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걸 보고 뭔가 진짜 모티베이션이 엄청나게 돼서 제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제일 빨리 뛰었어요. 그래서 정량적으로 저는 2마일을 뛰었거든요. 이때 3.2km를 뛰는데 그러니까 평균 1km당 5분 15초인가? 20초인가? 저는 그렇게 빨리 못 뛰거든요. 그렇게 뛴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제일 빨리 열심히 뛴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아무튼 모티베이션이 완전 꽂혀갖고 그래서 제가 운동을 많이가 아니라 요번에 달리기 이해 다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또 다시 뛰게 된 게 이거 움직임의 힘 읽고 이 책은 이제 단순히 달리기가 아니라 이제 그 운동 범위를 움직임으로 넓힙니다. 그러면서 왜 움직여야 되는지 많이 깨닫고 또 뛰다가 또 안 뛰게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살면서 앞에 움직임의 힘 그 다음에 시작하기 너무 늦지 않았을까 읽었을 때는 그때는 좀 참고 뛰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매일 뛰거든요. 요즘엔 좀 즐겁게 뛰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했어요. 막 저기 그 벨라마키 작가가 자기 왜 뛰었는지 뛰는 거 미쳤다고 그거를 저 때는 정말로 표면적으로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깊게 이해한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달리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한 바퀴를 뛴단 말이에요. 2km를 뛰거든요. 근데 그냥 걷기만 하면은 좋은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운동도 덜 되고 좀 뛰어요. 저는 무조건 그냥 걷지는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출발점이 여기면은 요렇게 뛰다가 막 최대한 막 숨차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제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힘들고 여기는 멍했어요. 걷는 동안에는. 근데 멍해도
이게 뭔가 이렇게 좀 힐링 작용도 있고 이렇게 뭔가를 비워내는 작용도 있어도 절대 나쁘진 않고 좋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뛰냐면은 인터벌 달리기가 아니에요. 전 요즘에 어떻게 뛰냐면은 그냥 조금 뛰어요. 그 다음에 숨 차기 전에 바로 걸어요. 인터벌 달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걷고 싶은 만큼 걸어요. 그러다가 또 뛰어요. 그러다가 또 걷고 싶은 만큼 걸어요. 근데 인터벌 달리기는 정해놓고 뛰고 정해놓고 뛰고 이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걷다가 또 이만큼 또 걸어요. 또 이만큼 뛰어요. 또 이만큼 걸어요. 그래도 이만큼 뛰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이렇게 뛰고 항상 나이키 앱을 그 러닝 앱을 키고 뛰니까 기록을 비교해봤어요. 근데 총 뛴 양은 크게 다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뛴 양은 다르지 않고 긴 길이는 그다음에 소모한 에너지도 내가 볼 때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체감적으로는 다르군요. 왜냐하면 기록이 다르게 나왔으니까 다르지 않다고 믿었던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근데 이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 이렇게 뛰었을 그냥 맨 처음에 뛰었을 때랑 두 번째 뛰었을 때는 그거예요. 두 번째 뛰었을 때는 시간이 한 4, 5분이 줄었어요. 워낙 천천히 뛰었으니까 쪽 한 2킬로 중에 아 3킬로를 뛰어요. 2킬로가 아니고 3킬로를 뛰는데 1킬로만 뛰고 사실상 2킬로는 걸은 거였는데 저는 똑같이 1킬로 뛰고 그냥 즐겁게 뛰고 걷고 즐겁게 뛰고 걷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뛸 때 조금 더 빨리 뛰었나 봐요. 그 스피드를. 그래서 시간이 확 줄어들고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이거 할 때는 힘들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 전략 자체를 그냥 완전히 내적 동기에만 맞춘 거예요. 내적 동기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뛰는 게 즐거운 거예요. 너무 뛰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또 며칠 뛰다 보니까 어때요? 막 신나.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근데 막 이렇게 하면 막 이게 막 무슨 만화는 아니기 때문에 알이 배기고 근육통이 옵니다. 그럼 어때요? 저는 지금 막 기록 단축하려고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도 걷지는 않아요. 왜? 유스트레스를 최대한 나한테 많이 줘서 효과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를. 근데 어때요? 내가 정말로 즐거운 만큼만 뛰고 해서 좀 알이 배기니까 또 다음 날에는 걷는 비중을 확 늘립니다. 근데 이걸 한 지금 며칠 하니까 몸이 정말 좋아서 제가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아, 약 먹은 느낌이야. 정말로 뛰러 가기 전까지 정말로 막 이렇게 몸이 막 뭔가 나를 이렇게 막 찍어 누르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만큼만 뛰어야지 하니까 정말로 스트레스도 있으면서 좋은 스트레스도 있으면서 운동도 많이 되면서 뛰는 게 너무 즐거워서 안 뛰면 죽을 것 같아요. 막 너무 행복해. 예를 들면은 그 최고 기록은 벨라마키 작가님 책 읽었을 때인데 그때는 결국에는 기록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2마일에 뭐 16분인가 17분인가 됐을 때 더 이상 안 줄여주니까 포기하게 됐어요 이게. 근데 이번에는 아 근데 움직임의 힘을 잃을 때도 분명히 좀 좋게 뛰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이게 와 이럴 수가 있을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이 진짜 마인드 전략 태도 자체를 조금 바꾼 거거든요. 달리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바꾼 건데 아 너무 행복해요 진짜. 아 그래서 계속 뛰게 되고 우리 와이프가 정말 얘가 뭐 약하거나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들어와요. 지금도 뛰고 싶어. 오늘 저녁에 또 뛸 거거든요. 지금도 뛰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제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되게 1년짜리 제가 겪은 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 달리기여도 내가 어떤 마인드와 어떤 태도를 갖고 접근하냐에 따라서 완전 결과치랑 어떤 뭔가 이렇게 발현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두 번째 이제 좋은 결과를 내는 법. 최근에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 유튜브가 되게 이제 반응이 좋아요. 한 단계 퀀텀 점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냈냐. 왜냐면 여러분 사실 유튜브는 이렇게 어느 정도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 사람들이라 그러면 뭐 우리 빼놓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뭐 찍고 있는 화영 PD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다 질립니다. 근데 우리가 한 5년 됐나 4년 됐나 꽤 오래 했거든요. 근데 그다음 영상도 많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세츄레이션 되고 뭐 하향세로도 갈 수 있는데 저희는 점점 상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 일단은 이것도 여러분 전략이 중요한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되게 구체적인 게 여러분 이제 양이 있고 질이 있는데 양 질로 가는 게 있고 질 양으로 가는 게 있는데 이런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양질의 전환이지 질량의 전환은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전략이 되게 중요했어요.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는 우린 여기는 복잡계다. 복잡계이기 때문에 뭐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걸 최대한 빨리 많이 시도한다가 우리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어때요? 진짜 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의 최고 뷰수가 캥거루 케어에 관한 거거든요. 아이가 출산 후 심장이 안 뛰었는데 엄마가 아이를 출산 후 애가 심장이 안 뛰어서 너무 엄마 입장에서 슬퍼하고 내가 좀 안아보겠다 그랬는데 엄마 심장 소리 듣고 그 다음에 엄마에게 피부에 딱 이렇게 붙여서 캥거루 케어 하니까 애가 심장이 뛰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근데 어때요? 이게 그때 이거 막 예로 들 때 딴 데서 들 때 막 300만 뷰라고 하는데 지금 530만 뷰인가 그래요. 이게 우리가 터질 줄 몰랐어요. 그러면은 아 그래 저렇게 하면 500만 뷰 터지구나. 500만 뷰 터지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계속하면 되냐? 안 돼요. 왜냐면은 정말 이게 2000개에서 하나 나온 거예요. 2000개에서. 계속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때요? 이제 우리는 양으로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엄청난 거를 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경험치가 생기죠? 그럼 어때요? 양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전히 개별적으로 어떤 컨텐츠가 터질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독자가 모여있고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카테고리는 뭐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개는 완전히 확실하게 밀고 있는 게 웅이사의 하루 공부랑 그다음에 이제 동기부여 영상이에요. 체인지 그라운드에 모여있는 분들은 확실히 이 영상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최저 뷰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저희 피디님들은 정말 혹독한 트레이닝을 해서 빨리 만드는 걸 익혔어요. 근데 질 양으로 가면 여러분 디테일과 꼼꼼함을 따지기 때문에 정말 빨리 만들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질에서 양으로 간다는 거는 뭔가를 좀 놔야 되거든요. 버려야 되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챙기기는 쉬운데 여러분 나중에 버리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거 버려도 돼. 컨텐츠 트랩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이 여러분 그래서 어떤 복잡계에서 일을 할 때는 양을 쫙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카테고리를 잡고 그 다음에 범주를 좁혀서 질로 올려야지 이거를 내가 처음부터 꼼꼼히 해서 나는 실력으로 승부할 거야. 그런 거 택도 없는 전략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노력을 해도 양 질에서 간 사람이 질 양을 간 사람을 압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제 뭐 결과를 만든다는 건 되게 제네럴한 얘기고 아주 큰 얘기인데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일단은 전략을 상황에 맞게 잘 세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는 되게 개인적인 얘기였죠. 개인적인 얘기는 뭐 달리기에 관해서 전략이 있는데 저는 철저하게 내적 동기. 근데 운동선수면 또 달라야 돼요. 프로 운동선수면 또 달라야겠죠. 근데 저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 예?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건강도 단순히 산책 정도가 아니라 뭔가 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가시적으로 보이면서 스트레스를 제거하면서도 꾸준하게 할 수 있게 제가 전략을 짠 게 철저하게 내적 동기 포커싱. 그러니까 앞에는 생각보다 기록에 맞췄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해를 했는데 거기선 유 스트레스 양이 적었어요. 이거를 제가 1년 만에 이해한 거예요. 1년 만에. 두 번째 이제 좀 조직적인 관점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낼 때는 어때요? 예를 들면 이제 복잡계 같은 데서는 양 질로 가야지 질 양으로 가면 늦는다 이미. 그 다음에 이게 생각보다 확산이 안 된다. 질 양은 어렵다. 그러니까 요것 정도만 전략을 여러분이 잡아도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뭐 정말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그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분은 덜어 있는데 그 열심히 하는 분들을 100%로 봤을 때 그분들만 봤을 때 그분들 중에서 좋은 전략을 갖고 열심히 하는 분은 20%밖에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내부에서. 저는 그래서 우리 진짜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커뮤니티나 다른 그룹보다 많으니까 이 정말 전략을 1%의 전략을 잘 세워갖고 99%의 여러분의 노력이 정말로 빛을 발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